왕자님, 왕자님, 몸에서 보석을 더 뽑아내다간 왕자님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니야, 내 몸 따윈 어떻게 되든 춥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야지. 왕자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다. 지구에 이런 훌륭한 왕자가 있었다니. 그러게요, 왕자님. 하지만 이 이야기는 동화인데요, 꾸며낸 이야기죠. 비비, 넌 감정이 메말랐어. 가자! 어디를요? 내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러 가야지. 이 행복한 왕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네! 근데 비비, 넌 제비가 그런 것처럼 내 몸 안에서 뭔가를 허락도 없이 빼가는 짓 따윈 하지 않겠지? 응? 네. 녀석, 거 제법 귀여운데 뭐 도와줄 거 없나? 비비, 투영하거라. 말씀만으로도 고맙다는데요. 이 별의 생명체는 모두 시끄럽고 무례한 줄로만 알았는데 너 참 기특하구나. 내 사랑의 손길을 너에게 주겠노라. 비비, 어떻게 좀 해봐. 이 녀석이 왜 이러는 거야? 아이고, 너의 가장 큰 재능은 그 절묘한 타이밍이야. 과학이 발달한 별에서 온 문명인답게 저 생명체와 대화로 풀어가겠어. 도움을 줄었는데 왜 저러는 거야? 이봐라! 왕자님까지 올라오시면 어떡해요? 이 녀석이! 되겠다. 시끄럽고 무례한 지구인을 부르자. 잠깐만, 이름이 레미. 도레미. 아, 레미님. 아, 도레파, 구해줘. 도레미인데요. 난 시끄럽고 무례하기 때문에 싫어. 누나, 엄마, 선생님, 미안해요. 너도 빌어.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누나, 엄마, 선생님. 누나, 엄마, 선생님. 그러게, 낯선 동물들에겐 함부로 가까이 가선 안 돼. 개는 TV나 책, 게임 속에 자주 등장해 우리들에게 친숙하지만 야성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해.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엔 함부로 다가가선 안 돼. 개가 새끼와 같이 있을 때, 밥을 먹고 있을 때, 손에 음식을 들고 있을 땐 개에게 다가가지 않는 게 좋아. 또 개가 담장 등에 갇혀 있거나 줄에 묶여 있다고 해도 절대 놀리거나 장난을 쳐선 안 돼. 만약 길을 걷다 자유로이 풀려 있는 낯선 개와 마주치게 되면 잠깐! 그럴 땐 당연히 눈을 노려보며 기선을 제압해야지. 어떤 개들은 눈을 마주치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기 때문에 절대 눈을 노려봐선 안 돼. 그럼 큰 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재빨리 도망가면 되죠? 큰 소리를 질러 개를 놀래키거나 등을 보이며 달아나선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길을 걷다 낯선 개와 만나면 눈을 마주치지 말고 조용히 뒷걸음질을 쳐서 안전하게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개를 만진 후에는 깨끗이 손을 씻는 것도 잊지 말고. 흥! 귀여워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앞으로는 저런 까다로운 녀석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않을 테다. 가자, 비비. 네? 아이쿠, 그쪽이 아니야. 그래, 그래, 알았다니까. 레미 선생님!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 정말, 으이그, 저 녀석들 구해줄까 말까? 아이고!
에이쿠, 이거 네가 그런 거지? 워마다 왕자님이라고 불러! 왕자님은 무슨! 코오리게 장난꾸러기 꼬맹이라고! 후안이 트럼프도 아니야, 지구인! 아버님께 일러서 지구를 그냥 화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오랜만이군, 아이쿠. 왕자인 네가 고향별 완두성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다음은 바로 내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녀석이 매일 저지르는 수많은 말썽들로 봐서는 뭐 이대로 가만 놔둬도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긴 어렵겠지. 하지만 저 지구인이 왕자를 보호하는 한 방심할 순 없다. 기회가 있을 때 녀석을 처치하는 게 확실하지. 아, 확실하고 말고. 아참, 내가 누구냐? 내 이름 가르방 씨. 예, 누구세요? 저 택배 왔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가르망 씨 말고 가르망 백작이라고 불러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네. 착불인데요. 나에겐 아이쿠를 제거할 확실한 계획이 있지. 안녕, 고마야. 지금 말할 기분 아니라고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아저씨는 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인데 같이 가서 설문 좀 해도 될까요? 차에 다른 게임들도 많은데. 와, 좋아요, 좋아요. 안 돼요, 왕자님. 뭔가 수상해요. 지구인 레미가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 절대 따라가선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난 척범은 알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놈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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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다고. 아니에요. 친절한 얼굴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친근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요. 친절한 사람, 선물을 주려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부모님의 허락 없이 절대로 따라가선 안 돼요. 야, 들통났군. 참 변경이다. 어디 갔지? 어머나, 아이쿠 아니니? 어, 누구세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죠? 어, 난 옆집 아줌마야. 내가 집에 데려다 줄까? 많아요, 말 시간이다. 그래, 그럼 어서 타렴. 안 돼요. 여자 어른, 심지어는 아는 사람도 위험할 수 있어요. 가만둬, 큰일 날 뻔했잖아. 안녕해야. 병원을 찾아가려는데. 네, 그런데요? 그래서 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난 눈도 침침하고 몸도 좋지 않아서 걷기가 힘들어요. 나와 함께 가주지 않으련? 그래요. 가자, 비비. 안 돼요, 왕자님. 친절한 건 좋지만 길을 알려줄 때는 그 자리에서 알려줘야지 절대 따라가선 안 돼요. 왜냐하면... 또 나타났다. 이렇기 때문이죠. 좋은 말로 하려고 했더니 쬐끄만 같들. 어서 깨어자니까. 누군가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다면. 녀석의 외침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안 되겠다. 일단 호텔 도망가자. 빨간 불이네. 녹색 불로 바뀌더라도 주위를 살피고 건너야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잘했어, 비비. 네,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뭘 그런 걸 시시콜콜 일러 맞추는 거야? 오늘 같은 일이 있었을 땐 돌아와서 부모님께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해. 네. 그래도 마지막에 놈을 쫓아낸 건 나라고. 아이쿠 왕자도 잘했어. 오늘은 운이 좋았다, 아이쿠. 하지만 언젠가.
언젠가 내놓을 거야. 아프잖아. 이게 다 뭐야? 잠시 나갔다 왔더니. 아이쿠, 이 녀석 글쎄 집에다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좋았어, 두고 보자. 지구인, 동작 좋은데? 맞죠? 대략 이쯤 되겠어? 너 이 녀석! 아이쿠, 너 이 녀석 이리 안 와! 오오, 화부터 내지 말고. 이건 다 비비 때문이야. 20분 전이었어, 요! 야, 비비! 너 갑자기 왜 그래? 왕자님, 저는 더 이상. 더 이상 뭐? 더 이상. 뭐라? 비비!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흥! 모험하다, 모험해! 왕자인 나한테 장난을 치다니! 어서 움직여! 명령이야! 비비야, 갑자기 왜 그래? 죽여봐. 살았나? 와, 비비야, 움직여봐 제발. 앞으로는 괴롭히지 않을게. 비비가 죽었어. 아, 비비야, 이 모험까지 와서 고생만 하다가. 비비야, 잘못했어. 다음 세상에선 좋은 주인을 만나. 왕자님, 제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움직일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충전을 해야 합니다. 충전? 지구인들의 에너지는 이 두 개의 돼지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걸 평소에 눈여겨봐뒀지. 돼지 콧구멍이 아니라 콘센트라는 겁니다. 왕자님, 안 돼요. 너 왜 안 들어가? 야, 머리 좀 줄여봐. 콘센트에 꼭 맞는 플러그와 전선이 있어야 합니다. 전선? 아, 그 길다란 뱀 같은 녀석들. 알았다, 당장 찾아올 테니 걱정 마라. 비비에게 맞는 전선을 찾아보자고. 이건가? 회초리인가? 회초리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라고. 와, 다 치웠다. 이 녀석 누가 치운 거야? 누가 치웠느냐가 중요한가? 아무튼 깨끗하니 좋은데. 아깐 솔직히 너무 지저분했던 건 사실이지. 보기에 나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해. 전기가 몸에 닿으면 그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럼 그렇게 위험한 걸 왜 집안에 들이는 거야?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다음에 규칙만 지키면 안전하고 편리해.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 같은 물건이나 손가락을 넣으면 안 돼. 감전이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거든. 또 물 묻은 손으로 드라이어 같은 가전제품을 만지거나 전기 플러그를 만지는 것도 위험해. 전기 코드를 뽑을 땐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 해. 문어발처럼 많이 꽂힌 전기 콘센트는 화재의 위험이 있고 주의하지 않으면 전기선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 이런 문어발 콘센트와 정리가 안 된 전선들은 어른들에게 이야기해서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좋겠지? 이제 전기 안전에 대해 잘 알겠지? 아이쿠, 왕자님, 저 돌아왔어요. 비비야! 비비가 또 죽었어. 그래, 네가 배터리 때문에 죽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겠어.
어떤 방법으로? 야! 그런 소리 할 힘 있으면 더 빨리 걸보란 말이야! 네! 어린이 안전 교육은 아이크! 왕자님은 어디 가신 거야? 검색해봐야지!